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보시면 120도의 화각과 그리고 워터프루프가 IP66으로 이제 방수와 방진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뭔지 몰라. 32기가의 SD카드를 지원하고요. 트리거 타임이 0.2초로 이제 빠른 속도로 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을 열어보시면 제품 구성에는 이렇게 제품과 그리고 묶을 수 있는 이 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 직구하시면 5만원 정도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카메라에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저녁에 적외선 촬영이 가능해서 그 야간에 움직임을 식별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치한 제품은 썬텍사의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저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걸 확인하셔서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렇게 보시는 재원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모드가 있는지, 뭐 타임랩스 기능이 있는지, 멀티샷 모드가 몇 장이나 찍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제품은 배터리가 AA 배터리 8개가 총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화각이라든지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입니다. 본체는 이렇게 생겨서 보호색을 이렇게 나무와 같이 띄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관찰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있다면 이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달아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30분 간격으로 이 인터벌을 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하여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계에서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못 보는 종들을 특히 내부종에 있어서 관찰하기에 아주 유용한 관찰 도구입니다.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를 묶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내부를 보시면 네, 테스트용으로 먼저 켜놓은 다음에 바로 스타트 버튼 여기 누르시면 한번 찍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스타트 온인데 이걸 켜둔 상태로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게 촬영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